중국 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중국 리그 클럽이 K리그 클럽과의 경기에서 진다는 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데요. 특히나 연습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결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더라도 별 타격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연습 경기에서 졌음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중국 클럽에 대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들며 월드컵 진출을 앞뒀던 한국을 엄청난 위기에 빠뜨렸던 슈틸리케 감독은 이후 중국 리그 텐진 테다 감독으로 부임해서 텐진의 기대치를 완전 충족시켰는데요. 슈틸리케 감독이 텐진의 지휘봉을 잡기 전까지 텐진을 강등권에서 맴돌게 만든 파체코 감독이 있었습니다. 주로 포르투갈의 클럽을 맡아왔던 파체코 감독은 2016시즌 후반에 텐진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중위권으로 시즌을 마친 텐진은 2017시즌에는 순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뛰고 있던 존오비 미켈을 무려 100억원의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영입했고 아약스의 미드필더 구데이까지 데려가며 중원을 완전 묵직하게 보강했는데요. 2017시즌을 앞두고 보강을 마친 텐진은 한국과 스페인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스페인에서 연습경기 4전 전패를 당하고 한국에 온 텐진은 한국에서도 K리그 2부 리그 팀들에게 완전 탈탈 털리고 말았는데요. 아직 선수들의 손발을 맞추는 단계라고 하더라도 텐진으로서는 상당히 빡치는 결과였을 듯합니다. 2부 리그 팀들에게조차 오지게 털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텐진은 1부 리그 팀과 경기를 가져봤자 얻을 게 없다며 강원FC와의 경기를 파투내기도 했었죠. 텐진은 사기를 올리기 위해 K리그 4부에서 직전 시즌 12에 머물렀던 경주 시민축구단과 연습경기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상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본인들보다 다소 전력이 떨어져 보였던 4부 리그팀과 연습경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까볼까? 텐진은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며 완전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심지어 이 경기에서는 영입했던 미켈과 구데이까지 출전하며 텐진은 풀 전력이었지만 아마추어에서 세미프로급 실력을 가졌으며 주전이 2명이나 빠진 4부 리그 팀에게 질 거라고 예상은 못했겠죠. 스페인에서 4패, 한국에서 4패, 최종적으로 8연패를 하며 전지훈련 동안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언론뿐만 아니라 완전 빡친 텐진 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즌 개막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개판을 쳤기 때문에 텐진은 이변 없이 강등권에 머물렀고 파체코 감독은 경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이임생 감독 대행을 거쳐 감독 자리에 앉게 된 슈틸리케 감독이 텐진을 강등권에서 끌어올리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현재 경주 시민축구단은 해체됐으나 텐진 같은 경우에는 해체가 거의 확정됐다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아나서 중국 리그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시즌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개망신을 당했던 중국 클럽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